머리부터 발끝까지 레임을 담아놨던 이 느낌 맘만 없었던 왜 애들이랑 같이 안 먹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메뉴가 달랐고요. 저는 돈키호테 다녀왔습니다. 돈키호테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나라마다 김치찌개 맛이 다 달라요. 맛이 되게 특이하다. 오늘 저희 드림이 처음으로 쿄세라돔 콘서트를 했습니다. 드림 콘서트에서 제일 최고로 많은 분들과 함께한 공연인데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예상과는 다르게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멤버끼리 노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더 편하게 놀 수 있었던 것 같고 엄청 재밌었어요. 오늘 돈키호테를 갔더니 사실 돈키호테를 간 이유는 하나예요. 초코비를 이제 사러 갔는데 저번에 갔던 돈키호테는 없는 거예요. 초코비가 정말 너무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나 진짜 너무 상처받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스하고 왔어요. 초코비 6개 플렉스. 아, 그래서 오면서 하나 먹었어요. 괜찮아, 초코비 내가 100박스는 사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네요. 노래를 진짜 너무 틀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걸로 틀어야 되는데 다른 틀 게 없어요.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너무 약간 클라스가 없었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초코비 무슨 맛이었냐고요? 아니 초코비에 맛이 있어요? 그냥 초코맛 아니야? 와 충격.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어떻게 초코비에 여러 맛이 있지? 노래 부르면 되겠다고요? 일단 밥 먹고 얘기해 봅시다. 초코비 딸기맛? 아, 내가 아무리 짱구를 좋아하지만 아 딸기맛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본 김치찌개는 좀 단편이에요. 약간 달아요. 벌써 일본에 와서 세 번째 김치찌개입니다. 뭐 김치찌개 맛 라면도 김치찌개로 쳐준다면 다섯 번째예요. 공연을 하고 오면 가끔 이렇게 삐 소리가 나요, 귀에.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이어 볼륨을 워낙 크게 틀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삐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무언가를 먹으면서 옛날에 했던 브이앱 포함해서 처음인가? 진짜 이렇게 밥 먹방을 하면서 하는 것? 약간 그런 콘텐츠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맛집을 이제 매번 멤버 한 명씩 바꾸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막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진솔한 얘기하는 음식 얘기도 약간 그런 콘텐츠 하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됐네요. 아, 김이 왜 이렇게 맛있냐. 한국에 이렇게 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뻑뻑하거든요. 그 저는 그런 두부를 좋아해요. 찌개 들어간 거. 근데 여기 들어간 두부는 약간 탄탄한 순두부 느낌. 또 새롭네요. 크다. 코 막혔냐고요? 아니 완전 안 막혔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좀 식사 예절에 굉장히 엄하셨던 편이어서 네, 이게 제일 편한데 딱히 막 예쁘게 먹어야지 생각 안 하고 먹고 있었어요. 올리고 김을 꺼내와요. 그리고 이렇게 싸요. 국물 한 입 먹어요.
진짜 방금 들어왔어요. 밖에 어디 그 동키호테 갔다가 들어와서 진짜 바로 켰어요. 디저트 있습니다. 저희 디저트입니다. 김광고 들어오겠어. 아니에요. 저 그렇게 잘 못 먹어요. 블레스 미. 아, 여러분 궁금해하셨죠? 런쥔이랑 뭐 샀냐고. 아, 런쥔이 알겠나? 이 스피커에 원래 쓰던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전 노래를 꼭 틀어놓고 자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잃어버리자마자 런쥔이랑 원래는 카메라를 사러 갔어요. 카메라를 사려고 갔는데 카메라를 사면서 스피커까지 사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런쥔이가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가죠. 그래서 런쥔이를 데리고 카메라를 갔는데 원래는 필터 카메라를 사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예약 판매밖에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남아있는 건 다 DSLR인데 그건 딱히 제가 안 쓸 것 같아서 이제 카메라 집에서 나와서 그 스피커를 사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런쥔이도 이걸 사고 싶었나 봐요.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사고 싶었나 봐요. 원래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보자마자 이제 관심을 갖더라고요. 마저 먹어볼까요? 무슨 노래 듣냐고요? 유튜브에 수면음악 10시간짜리 있어요. 그거 들어요 여러분. 저 그거 들으면서 자요. 왜 지금 밥 먹어라고 하시는데 공연 전에 한 4시쯤 먹고 공연하고 나오니까 배가 고픈데 동키호테를 가고 싶어서 갔다가 왔죠. 어차피 많이 못 먹어요 공연 끝나고는. 밥 먹을 체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살려고 먹는 느낌. 그래서 김치찌개 시킨 거예요. 먹고 싶은 게 김치찌개밖에 없어.
공연 어땠냐고요? 뭐 퍼포적인 이런 안무적인 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약속한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실제로 약속대로 해서 그게 이제 괜찮았는데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뭐 1, 2, 7이든 드림이든 항상 걱정하는 파트가 이제 노는 파트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희가 이제 저희 에너지로 채워야 되는 파트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애드립 같은 게 사실은 거의 리허설이나 연습 때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했다가 즉석에서 하는 건데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 느낌이고 오히려 그런 데서 뭔가를 정해서 많이 하면은 되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하고 뭐 했던 거 기억나면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따로 새롭게 놀고 뭐 위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봤다가 밑에 계신 분들도 보고 최대한 좀 정말 우리가 노는 모습을 보여주자 파트였거든요. 그게 오늘은 진짜 잘 됐던 느낌이어서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좀 기억에 남는 무대가 뭐 배려된 골든 항상 너무 재밌고 고래도 재밌었고 파이어 알람이 진짜 재밌었다. 사실 파이어 알람 곡 자체가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취향의 곡은 아니어서 그냥 좀 진짜 무대를 위해서 듣는 곡이었는데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그 곡이 진짜 신나게 들렸었어요. 약간 이런 게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곡이 무대를 보고 이런 느낌의 곡으로 바뀌는 거. 약간 그런 게 진짜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고무줄 어디갔지? 없었나? 있었는데 없었어요. 뭐야 어디갔어?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될까요? 일단 어제 운동했어요. 어제 어제 제노가 1일 트레이너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귀찮아하더니 또 막상 해달라고 하면 세상 열심히 해줘요. 제노 더 못 먹어요. 더 먹으면 내일 아침에 무거워요. 몸 공연하려고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느라 공연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제 포카, 제 짱구 포카 누굴까요? 이게 약간 운이 좋은 이게 운이 좋은 스티커인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아니 이거 짱구 이 초코비 만드시는 분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거 뜯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가끔씩 이거 뜯다가 스티커 찢어진 적도 있어요.
이봐 안 뜯어지잖아. 꼭 기구를 써야 돼. 가요. 아, 아쉽지만 아쉽게도 럭키가 안 나왔지만 그래도 흰둥이 짱구.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왜 이렇게 귀엽지? 난 진짜 짱구가. 색깔이 이상한데? 이 색깔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보이지? 몰라, 일단 먹을래요. 제가 진짜 디저트 안 먹거든요. 과자 뭐 이게 진짜 잠 깨려고 혹은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럴 때 이제 보통 간식을 먹는데, 아, 얘는 그냥 짱구라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짱구보다 잘겠다. 넷플릭스에 올라온 짱구 거의 3일 만인가? 다 봤던 것 같아요. 완전 극초반 짱군, 진짜 완전 초창기 초반 극장판은 어린 내가 보기에 약간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와, 지금 보니까 그냥 옛날 그 극초반의 짱구 극장판이 더 재밌어요. 타이타닉 봤냐고요? 와, 사실 그 극장에서 보는 그 감성 때문에 보러는 가고 싶으나 굳이 보러 가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니, 짱구 그 극장판 말고 그냥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너무 보고 싶은데, 뭐 제가 지금 TV로 틀어서 짱구 보기는 정말 시간이 없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 이 짱구 극장판이 올라오듯이 이런 서비스가 OTP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보질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 얘기해주세요. 티빙에 있다고요? 아, 거짓말. 박영남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짱구 맞나요? 너 있다고요? 어머, 나 오늘 인스타 라이브 TV 너무 잘했네. 뒷머리 많이 길었다. 여러분들에게 선전포고하겠습니다. 저 파마할 거예요.
그때까지 머리 안 자릅니다. 머리 길어도 여러분 참아주세요. 지금은 파마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다 상했기 때문입니다. 길러서 이거 다 잘라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마할 때까지 분명히 내 머리 엄청 싫어할 거거든요. 근데 파마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난 알고 있어. 내가 자진해서 여러분들의 초코푸들이 되드리겠습니다. 저 웬즈데이 봤어요. 저 팀버튼 감독님 엄청 팬이에요. 진짜로 저 진짜 완전 팬이에요. 웬즈데이 나오자마자 봤어요.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미드 못 봐요. 진짜 미드에 집중을 못하는 편인데 너무 재밌었어. 아 너무 배부른데 까지 말걸 내일 먹을걸. 아직도 요만큼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다 먹을까. 해찬아 앙콘 언제 해. 내가 간절히 바란다면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앙콘을 원해요? 새로운 콘서트를 원해요? 그죠. 이게 또 한국에서 이틀 했죠. 이게 두 번으로는 좀 아쉽지. 안 되겠다. 앙콘 해야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미 하는 걸로 기사 났다고요? 도대체 멤버가 모르는 앙코는 어떻게 기사가 날 수 있지? 아 거짓말. 아 거짓말 진짜 거짓말. 5월달에 말이 안 되는데? 나 좀 물어보고
나 지금 진짜로 물어봤어요. 이랬는데 진짜 나만 몰라. 멤버들 다 아는데.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니었죠? 아니래요. 이런 거에 안 속아요. 귀엽네. 그치, 할 계획은 있죠, 여러분. 당연히 할 계획은 있죠. 아, 나한테 기사 났다 그래서 날짜가 나온다는 줄 알았죠. 어이, 벌벌. 당연히 할 계획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쵸? 왜냐면 콘서트를 하면 정말 모두가 좋으니까. 땅 스티커 이거요.
오케이. 저보고 지금 얼른 가서 자라 그러네요. 리노 상이 있으니까 리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잖아요. 내일 또 얼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I love you too, Reno. 여튼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